대바늘로 옷을 뜰 때는 보통 앞면 뜨고 뒷면 뜨고 해서 이렇게 엽산을 연결을 하잖아요. 근데 코바늘로 옷을 뜰 경우에는 그냥 원통뜨기를 하면 이제 예쁘거든요. 보통 원통뜨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를 뜰 때는 이제 필요한 코스만큼 딱이 사슬 코를 잡는 게 아니고 좀 길게 넉넉하게 코를 잡아요. 그런 다음에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사슬 코를 길게 잡았다고 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필요한 코스만큼 이렇게 뜹니다. 여기를 필요한 한길긴뜨기를 만약에 도안에 뭐 100개를 뜨세요 하면은 100개를 뜨죠.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제가 몇 개만 이렇게 떠서 원통을 뜨는 방법,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뜬게 그냥 100호를 떴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시작 부분에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슬은 이렇게 넉넉하게 길게 떠놨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냅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시작 부분에 연결을 해야 되니까 여기 메비우스 띠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잡고 처음 사슬뜨기 한 부분 여기다가 이렇게 빼뜨기로 빼주세요. 빼뜨기를 빼주고 뒤로 돌려서 화질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으니까 다시 이렇게 필요한 코스만큼 뜬 다음에 여기 시작 부분 사슬 3개 뜬 거에 맨 머리에 있는 세 번째 코에 찔러서 이렇게 빼뜨기를 그냥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가방 같은 거를 뜰 경우에는 보통 기둥 사슬 3개를 뜨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떠나갑니다. 이제 모티브도 많이 이렇게 뜨죠. 여기를 이렇게 뜨는데 옷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방향으로 돌면 조금 이렇게 무늬가 쏠리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늬가 이렇게 똑바로 쓰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기울어요. 그래서 이제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이렇게 기둥 사슬 3코 뜬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세요. 뒤로 돌려서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돌려서 뜨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통뜨기를 할 때는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세요라고 써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 돌려서 앞뒤를 뜨면 됩니다. 이렇게 떠야 무늬가 이렇게 기울지 않고 똑바로 섭니다. 이렇게 끝까지 왔으면 다시 처음 시작 부분에 여기에 이렇게 찔러서 빼뜨기를 하고 다시 하나, 둘, 세개뜬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똑같이 뜨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통으로 뜨는 지그재그 방법이고요. 여기는 그러면 이 실을 지금 여기는 몇 코가 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풀어도 되는데 보통은 이제 길게 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냥 한 가닥만 잘라서 한 가닥 자르던 그냥 이렇게 툭 잘라서 얘를 풀어서 묶어주세요. 쭉 당긴 다음에 여기에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냥 이 부분은 묶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옷 같은 경우는 다시 이렇게 거꾸로 잡아서 이제 레이스 뜨기를 한다거나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풀어지지 않도록 묶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슬 두 개를 떠서 이렇게 꽉 당겨주시면 풀어지지 않거든요. 옷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다시 거꾸로 레이스 뜨기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원통 뜨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